최근 부산 감천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역 장비 전용 수리장이 조성됐습니다. 국내 항만 하역 장비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보니까 예전에 개보수를 위해서 중국까지 장비를 옮겨야 했지만 이제는 부산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 있던 2007년산 겐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 터미널이 아닌 감천항으로 옮겨졌습니다. 대형화된 선박에 맞춰 개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크레인 기둥을 잘라 유압장치로 들어올린 뒤 높이를 7m 올리는 작업입니다. 하역장비 전용 수리장이 감천항에 조성된 건 지난 10월. 이전에는 장비를 바지선에 싣고 중국 상하이까지 오갔지만 이제는 감천항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. 운송비만 수억 원 절감됩니다. 선박은 계속 대응화되고 항만 환경 국제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하역 장비 개보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이 시장을 부산에 만든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부산 신항이 개장한 지도 벌써 15년.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하역 장비가 즐비합니다. 국내뿐 아니라 인근 일본도 하역 장비 개보수를 위해 중국까지 오가는 형편이어서 일본 물량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. 부산 일대 수리업체와 대형 운송선사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저희들로서는 그 항만 하역 장비의 개보수에도 참여도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들어가고 매출도 늘고 그러니까 결과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매우 좋은 일이죠. 항만 하역 장비 수리업이 부산항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지원입니다.